3위 갑니다. 혁명가들 3위는요? 네. 아, 이정화 검사. 네, 이정화 검사와 검찰. 저는 이제 지금 그래도 검찰 혁명가들이라고 보여요. 네. 그동안에 물론 뭐 검사들이 잘한 거 못한 거 다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나라를 이끌어 갑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에 검사들이 어쨌든 그냥 보신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의외로 제가 법을 원래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담을 하다가 법 쪽에 오니까 너무 놀라운 게, 저는 법은 정의롭고 올바르고 항상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법조인들이 이게 제일 빨라요. 어떤 예술가보다 더 빨라. 예술가들은 좌파하면 계속 좌파요. 근데 법조인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왜냐면 사람들 만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심, 이렇게,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때 교수들이 요때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 사법고시 패스했고 어떻게 해서 내가 검사 됐는데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겁니다. 이거 줄 잘못 썼다가 네. 이걸 다 날려? 네. 그거지. 그겁니다. 그 고생. 고생. 네. 그 고생에, 그래서 그 고생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아,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제가 헌법 전공인데 누구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교수님이. 야, 헌법 전공이 제일 정치적이야. 그리고 너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누가, 왜냐면 이걸 알기 때문에 어디로 방향이 가는지, 요게 지금 어떤 각인지 다 안돼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회장 라인이 바뀌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다가 내가 그냥 회사 자르고 평생 난 굶어 죽겠구나 하면 거기서 입 다물고 또 이렇게 하고, 그거에 능수능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인데 네. 이것도 아까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는 게 법 쪽에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용기를 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 칭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혁명가들이 될 수 있다. 2100명의 지금. 이정화 검사가 뭘 얘기했는지만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조금 내려봐 주시면 네. 이정화 검사에 대한 얘기가 네. 네. 지금 판사 이날 판사 사찰 문건을 가지고 거론하면서, 제가 감찰 담당관 양심처럼 비슷한 네, 거예요. 제가 법리 검토를 담당을 했었다. 이분이 담당했던 사람이죠. 네.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 내렸고 감찰 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기에 기록에 편철했다. 당연하죠. 양심 선언한 건데. 네. 이거, 아니, 이걸 갖고 사찰로 묶으려는 자체가 창피한 거고, 반대로 그 추미애 쪽이 너무 급하다. 지금 본인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윤석열만 죽이면 자기는 이제 거기에 단독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기회를 본 거예요. 근데 네. 국민이 많습니다. 추미애님, 네. 추미애 씨. 네. 자, 2위 갑니다. 네. 2위는요, 2위. 그래도 어쨌든 용기를 냈다, 검찰들이. 2위는요? 네, 아, 윤석열. 지금 뭐 온 나라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기사화되고 있고요. 네, 기사 보여주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탄압박, 아 이것도 또 없어졌군요. 아니, 지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운명진, 조미연 판사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이제 윤석열은 고발을 당한 상태고, 이 이후 기사도 보여주시면 이제 원래는 어제인가요? 어제 그 나오기로 했는데 어제 안 됐잖아요. 네. 예, 이후에 박사님 어떻게 좀 보세요? 뭐죠? 네. 글쎄 나와봐야 네. 하니까 아유, 저도 네. 뭐 섣불리 얘기하기가 네.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나와봐요. 저는 근데 이제 겁을 먹을 수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네. 제거로 네. 답은 정해져 있지만 지금 분위기가 정답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 네. 그래서 이저 결정을 징계위에서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거기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이 시점에 그러니까 그 좌파들이 총 결집해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수는 윤석열 지지와 중도가 윤석열 국민적인 윤석열 지지가 있는데 또 한켠에선 윤석열이 네. 안 된다. 왜냐면 겁나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이 이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또 이렇게 하는 부류,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이 재판 결과는 어쨌든 재판 결과대로 갈겠지만 이제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는 그냥 신 스틸러입니다. 신을 그냥 다 스틸해버렸고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미 스틸을 네. 다 했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이란 사람은 대권 후보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될 것 같고,
뭐, 왜냐면 어떤 역사가 상황을 만들어주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옵니까? 추미애가 없었더라면 또 그들의 뒷단의 준비가 없었더라면 윤석열이 만들어집니까? 그런데 이거를 뭐 기획했다 서로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뭐 어떻게 보냐면 우리 그럼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그 유승민의 배신이 만들어진 겁니까? 네, 그냥 뭐 기획을 한 겁니까? 서로 짜고 치고 몇십 년을 지금 징역형을 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저들의 권력 투쟁이다. 일단 좌파의 권력 투쟁에 그들은 너무 쉽게 생각했고 좌파는 윤석열 한 명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 장악, 윤석열은 우리 편이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주대통령을 감옥을 보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이 시기에 좌파에서 뭐로 까냐면 윤석열은 애초에 조국을 민정수석 못 앉히지 말게 통화를 했었다. 이걸로 이제 좌파에서 깠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깔 일이 아닌 게 옳은 말을 한 거죠. 왜냐면 웅동학원부터 너무 주식 사기부터 자식 문제부터 너무 많다. 민정수석에 갈 자격이 안 돼요. 네,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고 그거를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대깨문은 진짜 대깨문, 대깨조, 대깨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대깨 우가 안 되려고 애씁니다. 뭐냐면 모든 순간에 우파만 변화하다 보면요. 여기 그냥 우리를 국으로 만들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떻게 우연히 욕하려고 들어왔다가 제 말이 맞네.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집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그 사람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윤석열이란 사람이 사실은 우파에서 제일 그 사실은 빚이 있는 거는 두 대통령을 감옥 보내는데 아주 원죄가 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부정선거 안 싸운다예요. 근데 부정선거 안 싸운다에서 그 좌파에서 어떻게 또 묶어서 있냐면 양정철과 윤석열의 사이. 사실은 양정철이 윤석열을 올렸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들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지금 이 시점에 보도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갈라치기죠. 근데 그거 네. 사실인지는 또 봐야 돼요. 네, 왜요? 네. 그게 어떤 의도로 양정철이 발탁을 한 건지 네. 진짜 양정철이 발탁 안 한 건데 그 양정철이 언제 발탁은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보도 상황에서 저도 이제 이런저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건데 저는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옳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고 이제 윤석열은 어쩔 수 없이 대권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상을 뛰어넘을 사람이 지금 없어요. 최재형 감사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응원하지만 지금 이슈가 그 정도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고 이제 좀 시간이 앞으로 사실 대권까지 많이 남아있으니까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 사이에 어쨌든 양정철이 입문을 시킨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권에 뭔가 역할을 이번 문재인 정권 역할을 시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양정철이 모든 것을 윤석열과 함께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왜 윤석열이 분명히 부정선거를 일찍 밝혀줄 수도 있었는데 못했느냐는 분명히 여기에 지분은 여기에 이 부분 때문에 한마디로 이봉규 박사님이 저를 만약에 어딘가에 역할을 저한테 제가 할 수 없는데 열심히 한다고 역할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봉규 박사님을 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치는 게요. 그냥 이 사람 강등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형이에요. 이번은. 근데 이게 정말 맞물린 겁니다. 정치란 게 그래서 참 무서운 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그들은 양정철은 보세요. 부정선거를 그들이 획책할 때는 벌써 이런 걸 다 쌓아놓고 한 거예요. 검찰총장이 난리 그렇게 순진하게 그들이 했을까요? 중국에서 그렇게 순진하게 했을까요? 그러면 윤석열은 어쨌든 제가 볼 때 부정선거 하나는 그 사람 손으로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파 국민들은 저 부정선거 안 싸워줬잖아.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는 거고요. 그 사람의 근데 어쨌든 역사죠. 그렇다고 윤석열을 막 쉴드를 치고 무조건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보수와 우파 그리고 이제 중도까지 아우르는 이 모든 것을 그 허리케인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밖에 없다. 누가 합니까? 여기 홍준표가 합니까? 지금 갑자기 뭐 김문수 선생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단 문재인과 싸워서 저 문재인 정권 끝까지 어쨌든 뭔가 할 수 있는 데라도 역할을 해달라 하는 이 여망이 일단 모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더 있을 거고 물론 지금 재검표 안 됐다고 국민들이 아 안 됐네 하고 실망할 필요 전 없어요. 우리 어쨌든 저들은 분명히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속이고 모든 걸 다 기간을 이렇게 벌어놨고 했다면 어떻게 이거를 역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보시면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함께 속았든 이용당했든 같이 함께 한 거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이 회사를 털기 위해서 밖에서 강도들이 들어올 때 문을 그냥 따주고 모른 척 한 사람도 있고 그냥 다 자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들어와 한 사람도 어떤 면에서 공범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게 왜 이 뒤집어졌냐면 민경욱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황교안 대표 이번에 거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민경욱 대표가 보세요. 그냥 대변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였는데 유승민계가 들어와서 유승민계의 민연주를 여기다 꼽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너무나 이상하고 어색하게 몇 번을 강력하게 할 때는 이분도 감각 있고 거기다 기자 출신이잖아요. KBS 기자 출신이니까 안 겁니다. 뭐지? 이게 뭐지? 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거기서 포기해요. 아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야, 이번에 그냥 저기 너 그냥 따로 빠져. 중요한 거. 야, KBS 사장 보내줄게. 뭐 어떻게 할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기가 막힌 민경욱이라는 캐릭터가 이 모든 범죄는요. 사실 한 명이면 밝힐 수 있어요. 한 명이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게 민현주라는 사람은 아무런 활동을 안 하던 전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유승민계에서는 고기를 내정했잖아요. 왜냐면 이쪽에 저는 김현미라고 생각해요. 거기 정도 앉혀놓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언론에서도 민경욱 민현주 아유 치사하게 여자 공천받는 거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런 그림을 나올 수도 있고 유승민계가 어쨌든 거기까지 영향을 발휘한 거를 막 보일 수도 있고 이랬을 텐데 저는 그런 과정들에서 분명히 민경욱 의원이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당내에서 이상했던 그 코난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다시 복귀를 좀 해주셨으면 왜냐면 지금 혼자 계신 시간이 많으니까 복귀하면 이상한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것들이 같이 엎어져서요. 왜냐면 결국은 이 당 안에서 도와줬던 사람들까지 같이 돼야 청와대가 무너지는 것도요. 청와대가 그냥 갑자기 무슨 대통령만 잡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왜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었던 사람들 전에 윤총경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버닝썬 사건으로 완전 그거를 그 우파 최순희 그 김상교 씨도 이제 언제 한번 출연을 할 텐데 김상교 씨하고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그 김상교라는 사람을 그렇게 경찰들이 폭행을 해서 너가 최순실 조카라고 제가 왜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행인 거는 그냥 용기 있게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우리나라 저 미쳤구나 근데 대다수는 쫄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아 그래요 그러면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되는데 이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버닝썬 이슈 덮어지고 YG가 감옥 가고 지금 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부정선거도 이들이 야 어차피 쟤네는 A로만 싸워 야 쟤네는 어차피 법적으로만 싸워 그러니까 쟤네는 저거야 해서 그거 덮고 그거 아니라고 해서 언론에서 민경욱 미친놈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이후에는 그 12월 14일 이후에 만약에 그 결과가 안 나면 그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다른 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들이 깔아놓은 판에 거기에 넘어가고 아 슬퍼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사기꾼과 강인들인데 이 사이사이에 많은 증거들 그리고 이것을 도와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증언들 제보들이 있으면요 민경욱 의원님한테 직접 보내십시오. 보낼 수 있으면 국토본에도 보내시고요. 그래서 이거 네. 종합해보면요 윤석열 혼자는 절대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검찰혁명이 됐든 뭐가 됐든 뒤집어 엎지 못한다. 네. 저 주사파 네. 징글징글한 네. 놈들을 그래서 저는 그 유비관우장비 네. 유비관우장비가 그 넓은 중국을 천하통일을 시킬 수 있었던 건 세 명이에요. 그 세 명 그 뭡니까 기하학적으로도 세 명이 세 삼의 그 완벽한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최재형, 민경욱 셋이서 암묵적으로 아니면 내지는 만나서 역할 분담해서 유비관우장비가 돼서 뒤집어 엎으면 네. 국민의힘도 거기서 원심력에 확 빨아들이고 다 대주죠. 네. 대표님이 네. 윤석열 혼자는 절대 네. 원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뭔가 엮여 있는 게 있어서 네. 안 되는데 유비관우 장비가 네. 하면은 유비도 흠이 많았거든요. 네. 아. 태생적으로 네. 유비가 흠이 많았어요. 아, 근데 성품만 좋지. 관우 장비라는 그것 때문에 그 흠이 덮어지고 네. 장비는 민경 의원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비가 우유부단할 때도 네. 있었어요. 어머. 그때 관우가 굉장히 스마트해요. 관우가 누구예요? 최재형과 제 생각에는 관우가 윤석열이 되라. 아, 관우가. 최재형이 유비를 시켜라. 아, 성품이. 그리고 민경욱은 장비. 하, 어울린데요? 이거 사진에 이거 채우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유비가 뭐 왕이 되는데, 네. 그렇다고 뭐
최재형을 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될지 모르죠 아직은. 부정선거가 여기서 까지면은 민경욱이 네.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이걸 다 네. 검찰혁명으로 뒤집어 엎으면 윤석열이 네. 되는 거. 감사의 결정적인 거 부정선거에 대한 감사 때리고 지금 월성에 대한 네. 건 감사 나왔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2탄 3탄 터뜨리면 최재형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셋은 유비관우 장비가 돼서 같이 함께 응집력을 가지고 각자 영역에서 미스터트롯 경쟁하듯이 네. 그러면은 아 장비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관우가 왕이 될 수도 네. 자질은 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 너무 중요한 말씀해주셨네요. 그렇게 각자의 좋겠어요. 그 갖고 있는 성정대로 네.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혁명가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경 의원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네. 아무도 못하는 거를 지금 미국에서 네. 또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지금 이 현직에서 예.